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창훈입니다. 오늘 함께 하실 상품은 트위니의 스템샷 신제품이에요. 터보 스팀이라고 하는 제품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여러가지 40초 만에 예열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것도 좀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트위니의 스팀샷 얘는 일명 터보 스팀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가볍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옆쪽을 보면 뭐가 있을까요? 다림질 터보샷 하나로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하나로 이게 뭐죠? 1500와트 그 다음에 압력 자체가 오빠라는 뜻입니다. 오빠 그 다음에 여기는 모든 의류에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상품은 스팀과 열판이 동시에 나오는 트윈원입니다. 그래서 트윈이 말 그대로 트윈이 스팀샷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,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우선 요거는 패브릭 브러쉬입니다. 지금 보시면 요거 헤드에 끼는 거예요.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속품 중에 요거는 이제 옷걸이 거치대입니다. 요거는 이제 옷걸이에 거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요거 그리고 이제 제품인데 한번 꺼내볼게요. 지금 보시는 이 상품입니다. 이 상품 살짝 놓여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? 이 상품이에요. 네. 이 상품은 지금 보시면 이게 1.9m 그 다음에 요 호수가 1.7m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쓰시기에는 뭐 전혀 무방하게 그 다음에 보시면 얘는 이렇게 세워져요. 네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워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끼는 데 있어요. 끼는 데 있고 뒤쪽 여기가 마그네트입니다. 마그네트 그래서 자석에 딱 붙어요. 그래서 고객님들 이렇게 들고 다니실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순간가열 방식이고 물통은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물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물을 담아와 볼게요. 물통은 그래서 이렇게 물 담아왔습니다. 보이시죠? 400ml예요 이렇게 딱 체결이 됩니다. 그리고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요 패브릭 브러쉬는 여기 헤드 있죠? 요 헤드 지금 보시면 여기 세라믹 열판이고 구멍이 총 28개의 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어서 옷 자체가 상당히 그 다림질 하실 때 활주력이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쓰실 때 써보시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저희가 요거 드리는 게 있는데 요거 옷걸이 거치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드리는 그게 있죠? 요거 요게 있습니다. 어이구야 크다. 이게 옷걸이 그 스팀 매트예요. 그래서 요거는 땅에 놓고 아니면 여기 옷걸이가 있잖아요. 여기 옷걸이 이 옷걸이에 있어서 이렇게 거시는 거예요.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거셔가지고 문에 딱 거신 다음에 쓰실 수 있게끔 이것도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우선은 스팀이 잘 나오는지 한번 정리를 싹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상품이고요. 지금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. 이거 딱 누르시면 이제 40초 예열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작동이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요 스팀 매트 요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 바닥에 넣고 이렇게 다려 보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다려 볼 수 있는 거 한번 다려 보겠습니다. 요 테이블 본데 예열이 다 된 거 같죠?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되게 주름이 자글자글 많잖아요. 이게 처음에 물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물 나오는 시간이 걸리고요. 오 잘했네. 와 잘했네. 오 된다. 잘했죠? 이거 파스킨 잘한다. 이게 좀 잘한 거 잘해준 거고. 와. 짜잔. 이거 이물 하지 않아. 파스킨 되죠. 그래서 이게 막 나가는 게 있어. 이게 양이 세야 되니까 이물 하지 않아. 이거 사장님 있어? 이거 잘했죠? 이건 제가 방송할 때 그 테이블 보러 쓰는 건데 왜 이렇게 주름이 있잖아요. 주름이 딱 없어지죠. 진짜 되게 좋아 이거. 이 상품이 저희가 방송에서는 아마 크게 얘기를 안 할 텐데 원래 이 상품이 그 예전 모델 트위니가 있었어요. 근데 그 모델에 약간 지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.
그래서 훨씬 아마 고객님들이 쓰시기가 편하실 거고. 그리고 물 맺힘 현상이 훨씬 적네요. 이건 제 땀이고. 이렇게 쭉 다려보면. 이거 진짜 많이 봐. 괜찮아요. 지금 취사부 아니면 차도 에스카데 그 당신일 것 같아요. 취사부도 다 나오면 아마 더 방송 많이 잡는다. 저 이쪽에 얘기 하는데 그쪽인들이 전 세계 스키어에서 저희 한국에서 업체 잡았어요. 네. 그래서 옆에 있는 데를 세계에서 지금 중국 가거든요. 그리고 이게 그 기본적으로 주름이 좀 보이세요? 좀 달긴 한데. 우리 막 이렇게 주름이 있잖아요. 그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와, 잘 펴지네. 그쵸? 잘 펴지죠? 이거 한번 더 펴보세요. 와, 잘 펴지죠. 크다. 큰 줄만 그래도 한 번씩 없애주면 쓰기가 되게 좋죠. 이렇게 한번 달고. 마지막 고객님, 지금 보시면 얘는 천이 좀 얇은 편이에요. 근데 저희가 이게 스팀의 양이 세기 때문에 요 방향으로 이렇게 접어서 그리고 또 다니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차피 저희 큰 부분은 뭐 이렇게 십자 주름 있는 거 있죠? 이런 부분씩만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 주셔도 훨씬 다림질이 잘 되고 쓰시는 것도 요 주름 때문에 아무래도 덜 따게 돼요.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접으셔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이렇게 해서 여기다 또 이렇게 한 번씩 달려놓으면 이 가운데만 이렇게 쭉 달려도 해주는 데가 아니고 이 스팀이 워낙 세요. 빨리 원단 한번 가져올게요.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랑 홍대를 갔었어요. 홍대를 갔는데 거기 이 빨간색이 예뻐서 제가 그때 구매를 했는데 이거 한번 달려볼게요. 어떤 느낌으로 달려지는지 한번 보시죠. 뭐 이런 주름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한번씩 쭉 달려주면 오, 잘 된다. 그리고 이게 압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고객님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림질을 할 때 꾹꾹 누르잖아요. 근데 얘는 그런 걸 좀 누르셔도 되죠. 왜냐면 압력 자체가 나오거든요. 여기 딱 이런 게 십자줄이잖아요. 이런 것도 한번 다려볼게요. 근데 좀 다려지는지. 스팀은 고객님 뭐 원단이나 이런 걸 다리지 않아서 좋고 그 다음에 패턴이나 온도 조절 따로 안 해도 되고 스팀이라는 거 어차피 물이기 때문에 네.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신데 스팀의 입자가 더 고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스팀은 원래 입자가 곱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래서 스팀은 와 이게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진짜 좋네요. 이게 스테인리스 판도 물론 좋아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코팅이 되어 있으면 오 위에서 활주력이 상당히 좋거든요. 그거 좀 쉽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뭐 한 10분 이상의 다리질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이렇게 너무 잘 된다.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줄나 있죠? 숫자 줄 이런 것들 어 줄을 쭉 지나가게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? 아직 다른 것들이 더 있어요. 요게 아마 주름이 좀 잘 보일 거예요. 광택감도 있고, 예. 어떻습니까? 자글자글하죠?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번 쭉 지나가면, 예. 그리고 이렇게 약간 얇은 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접어서 다리는 것도 하나 유용이긴 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하시고, 또 한 번, 이렇게 접어. 요즘 스티머도 되게 많이 좋아져가지고요. 이렇게가 주름이 많잖아요. 이런데 이런 부분. 근데 이거 안쪽 열어봐도 비슷할 거예요. 이렇게 다시 주름이 있어요. 이제 문 한 번씩만 쓰고 지나가도 아니면 이렇게 열 판만 하시더라도 상당히 괜찮습니다. 그냥 해도 이 안에도 하나 다 됐어요. 보세요, 그렇죠? 뭐 이렇게 주름 나 있는 거 이런 해주 이런 십자 주름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여기 주름도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주름이 있잖아요. 한 번만 쓱 지나가고 쫙 펴주는 느낌 있어요. 어떠세요? 괜찮죠? 요 천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. 이건 약간 형광색인데 이렇게 하면 또 윙이 주름이 좀 있잖아요. 이렇게 가운데 이거 진짜 한 번만 지나가도 주름이 쫙 펴주는 느낌이 있어요. 일단 좀 자글자글하죠 여기가.
되게 잘 들으시네요. 이게 다인질로 이제 다인, 그 방송에서 다인질을 할 때 어떤 옷이 또 조명을 받아서 어떻게 보일지가 모르기 때문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웬만한 옷들은 다 다려봅니다. 다 다려보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게 뭐 안 되거나 아니면 줌이 안 펴지거나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옷이 많지 않은데 이제 카메라에 또 보여지기에 또 다른 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조금 걸리죠. 이 친구 이거 자르자 그래요. 맞죠? 한번 보시죠. 이거 이 세라믹 코팅 되어 있는 게 좋고 있니? 이게 온도 자체가 코팅이라는 건 보통 한 200도 이상까지 좀 설계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열판 온도가 140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객님 쓰시기에 크게 무리가 안 된다. 그냥 요즘에 워낙 폴리 혼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요런 부분 네. 여기가 지금 십자 주름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자르자가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데도 한 번씩 지나가면 싹 펴져요. 다리미가 필요하긴 한데 그쵸? 근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. 핸디 형 많이 써봤는데 근데 다리미가 이게 고객님 다리미 자체 색깔이 이게 중요한가? 아,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. 아 다리미가 예뻐야지 사실 다리미 잘 된다고 다리미 잘 되는 기본 아니야 말씀하시는데 다리미 잘 되는 게 기본이 아니에요. 물론 잘 잘려줘야 되지만 제품마다 워낙 또 다르고 나 이게 가정은 안에 들어가는 부품에 따라서 가격대가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네, 그런 부분은 고객님 체크 한번 해보셔야 돼요. 여기 밖에 주름 보이시나요? 어, 보이시나요? 이게 너무 쨍해서 자, 한 번만 숙지가 그냥 주름이 없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함께 하시는 이 상품 한번 저희가 선배드렸는데 이 다리미 매트 이거는 아니고요. 이건 제가 예전에 받았던 거고 아마 푸른색 결로 해서 GS샵에서 아마 다음 주에 방송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때 한번 꼭 봐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도 쓰시는 거지만 이렇게 세워서도 쓰실 수 있어요. 네, 그리고 이렇게 들고 다니실 수 있게 우리 전화기처럼. 네. 그래서 이거 제가 처음엔 생각했던 게 뭐 텔레폰 뭐 폰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거든요. 폰 이거 약간 전화 받는 거 같잖아요. 이렇게 전화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. 전화 받으시면 안 돼요. 근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의 쉐입이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제품은 뭐 워낙 이런 열판과 스팅을 테파리 잘 만듭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혹시 GS에서 방송 보시면 꼭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